원선이 그래. 좋은 겁니다. 불가부지하며 불경불포하며 불경불포하며 업이 되어버리면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해. 역불생념하고 또한 싫어한 생각을 내지도 아니하고 생념하고 불구해탈하며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사리불 위까지. 어차 삼계 화택에 동서 치주하야 수조 대고나 불이 위환이라. 거기까지. 어차 삼계 화택에,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이 불난 집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대이고 저리 자빠지고 하면서 사는 것 같다. 그걸 이제 삼계 화택이라 그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전부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삼계라 그래. 삼계의 불난 집에서 동서치주라. 동으로 서로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린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게 그래요.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는다는 게, 이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며칠이라 하더라도, 또 여기서는 훈련소예요. 이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집에서 이제 실전에 쓰잖아요. 일상생활에 실전에 쓰는 거라. 여기서는 불과 몇 시간 안 되니까, 훈련은 몇 시간 받지만은 각자 돌아가서는 실전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동서치주하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화택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지. 수조되거나 비록 큰 고통을 만나나 불이위환이라 그랬어요. 근심거리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위환이라. 그 뭐 늘 있는 일인 걸 하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야. 그걸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아이고, 이런 거 얼른 벗어나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그걸 이제 근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도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말하자면 업이 돼버려서, 업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어차 삼계 화택에. 어차 삼계 화택에 집에 가서 모두 학원 차리세요. 그래갖고 혼자만, 학원 선생 혼자만 하지 말고 제자를 하나씩이라도 둬요. 하나나 둘이나. 어차 삼계 화택에
동서 지주하야 달릴 치자 말 달릴 치자라 말이 제일 빨리 달리잖아요. 지주하여 수조되거나 비록 큰 고통을 받으나 불이위환이라 환으로 근심거리로 여기지를 않는다. 이위환이라 쓰셨죠. 그 다음에 석주를 남은 석주를 다 읽겠습니다. 다음 과목 전까지 같이 읽죠. 사리불아 불견차이하시고 변작신념하되 아위중생지부라 응발기고난하고 여무량무변 불지혜나가야 연기유이호리라 그랬어요. 사리불아 불견차이하고 부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고 나서 변작신념하되 곧 이러한 생각을 하되 그 저 부처님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중생들이 그렇게 고통에 허덕이고 업을 잘못 지어서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중생지부라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다 말이야. 모든 중생들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예불할 때도 사생자부 그러잖아요. 사생자부 태란 습파 사생의 자비하신 아버지 그랬어요. 나는 중생들의 아버지가 됨이라 응발기 고난하야 응당이 뽑아낸다 발. 그 고난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내가 뽑아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사경하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법을 공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고난하고 여무량무변 그리고 고통은 뽑아내버리고 준다 말이야 여 무량무변 불지혜낙 한량없고 가해없는 부처님 지혜의 즐거움을 준다 여자는 준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정득해야 할 그런 그 목표가 불지혜 낙입니다. 부처님이 터득하신 지혜를 나도 말하자면 그 지혜를 얻어내는 것, 그 낙을 주어서 연기위라 그들로 하여금 유익해 한다. 거기서 고통에서 유의하는 게 아니고 불지혜, 부처님 지혜에서 유의하도록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오신 뜻이고 중생들에게 하는 일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불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빼주고 고통에서 빼주려면 바른 이치를 해서 깨우쳐줘야 되거든요. 바른 이치를 이야기해가지고 깨우쳐줘서 스스로 그 깨우쳐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매달리기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스스로 깨우친 건 이건 이제 변하지가 않는데 봉사가 그 뭐 눈뜬 사람 뒤따라가듯이 만약에 그 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 거야? 자기가 눈을 떼야지. 그런 이치입니다. 자기가 눈을 떼야 돼 결국은.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사리불아
사리브라 불견차이 하시고 부처님은 이러한 것을 보고 나서 변작 스님한테 곧 이러한 생각을 짓되 아이 중생지부라 참 마음 놓이는 정말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중생의 아버지다. 우리는 나를 낳은 아버지 외에 또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니 그는 곧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스스로 이렇게 자청해서 우리들의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니. 아이 중생지부라. 응발, 응당이 뽑아낼 거다. 응발. 기 고난하고 그 고난을 뽑아내버리고 여 줄이라 무량무변 불지에 낙하야. 지에 낙하야. 연기 유이홀이라. 그들로 하여금 유익해 하겠다. 즐겁게 놀게 하겠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 한 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열애가 방편을 생각함. 그리고 중생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허덕이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 저렇게 사니 그냥 무턱대고 나오라 하면 안 되니까 열애가 방편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열애 부작 신념하되 야가 다니 실력 급 지혜력으로 사방편하고 위제 중생하야
산, 열애, 직연, 역, 무소, 외자면 중생, 불능, 이, 시, 득도리라. 거기까지. 사리부라 열애가 부작시냐는데, 열애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앞에서는 이제 열애가 변작신념화된 나는 중생의 아버지로서 저들에게 고통을 다 뽑아내버리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낙을 줘서 그 속에서 즐겁게 살도록 하겠다 이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생각하기를 부작신념화돼 다시 이런 생각을 하되 야가 다니 실력급 지혜력으로 내가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아주 신통한 힘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지혜의 힘 그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수준 실력 그리고 지혜력 이런 것으로서 사업 방편하고 어떤 방편을 버려버리고서 그대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학원 수준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게 유치원생에게 바로 대학원 수준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말이요. 위제 중생하여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찬 열애의 직연과 열애의 지혜란 똑같습니다. 직연이란 말은 또 열애의 힘과 힘은 이제 열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사무소에라 해서 또 열애가 두려워함이 없는 바 이게 이제 열애가 가지고 갖추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만을 가지고 찬탄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자랑거리, 최고의 능력, 내 수준, 내 최고의 수준 이것만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중생들에게 자랑한다면 중생들이 어떻게 불능이시 득도리라 중생들이 능히 이것으로서 이시로 이것으로서 제도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유치원생에게다가 저기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를 막 그냥 떠버려대면은 그 귀에 들어가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예.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능력은 아주 뛰어나지만은 그것을 낮춰가지고 아주 수준을 낮춰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엄경이 부처님이 부다가야에서 성도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 털어내놓는 깨달음의 차원을 그대로 다 털어내놓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래 이제 이야기는 그래요. 그 이제 화엄경을 사랑하니까 아무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 저기 이제 입법계품에 가면 그래요. 그 사리불이나 뭐 수보리나 목걸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여롱양명이라 귀머거리와 같았고 봉사와 같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정도로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수준을 완전히 다운시켜가지고 저 유치원생으로부터 가르치는 유치원생들을 지도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설하기 시작한 것이 아함부경전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함부경전. 그 소위 그 사니까야 또는 오니까야 해서 요즘에 남방불교가 많이 들어와 있죠. 북방불교에도 일찍이 아함부경전이 이제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수준이 낮다고 해서 잘 공부를 안 해요. 대승불교만 공부하지. 그런데 저기 남방불교는 신기하게도 대승불교는 없고 그 아함부 경전만 있는 거야. 그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그 남방 불교가 어디라고 했죠? 태국, 미얀마, 라오스, 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스리랑카, 또 그 베트남 일부하고 베트남도 전체적으로는 90%는 대승 불교인데 일부가 이제 소승 불교가 있고 그래요. 그 나머지 이제 저기 저 티벳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전부 이제 대승불교가 이제 들어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이런 그 법화경이 황경 같은 게 없어요. 그 남방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이 황경을 쓰려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준을 낮춰가지고 안부경전부터 설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보 경전이 거기는 이제 짤막짤막한 경전이 뭐 여기 저 한 서너 줄 되는 경전도 있고 한 페이지 되는 경전도 있고 한 서너 너댓 장 되는 경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안보 경전 아주 또 쉽고 간단간단하고 또 아주 그 인간미가 좀 그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대승 경전은 아주 철학적이고 수준이 높고 그러한 그 내용들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은 교통이 아주 빈번하니까 자유자재로 오고 가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저기 저 남방불교에서 이 북방불교로 오기도 어렵고 북방불교에서 남방불교로 가기도 어렵고 그런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게 2600여 세월 동안 아직도 그쪽에는 모르겠어요. 요즘 대승불교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그것도 또 업이 돼가지고 소승불교만 익혀놓은 사람은 죽자사자 소승불교만 주장하고 대승불교 익힌 사람은 이제 죽자사자 대승불교만 이제 주장하고 선불교 익힌 사람은 이제 자꾸 선불교만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제 두고 볼 때 정말 법화경 불교, 화엄불교가 우리나라 그 소위 경전을 금강경이라고 하는데 금강경은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사실 좀 부족하고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정말 이제 제대로 된 대승불교는 법화경,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제대로만 이제 우리가 수용하기만 하면은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사연들이 다 세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아주 그 간단하게만 이야기한 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가진 그 어떤 그 실력하고 지혜력 이것으로서 주고 방편을 버리고 중생들에게 열의 지견하고 또 심력 열 가지 힘 사무소에 이런 거 제일 높은 수준만을 가지고 찬탄한다 할까 또 중생들은 그 가지고 제도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유치원생이 그 가지고 제도 되나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생에게 맞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제도가 되는 거지. 예, 그래요. 그래 지금 저기 저 뭐 어떤 그 불교의 어떤 종파에서는 관세음보살 100만 번 읽기 그 외우기 그런 그 기도 같은 걸 벌리면 사람이 그냥 수만 명 수십만 명 떼거리로 모이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으면 막 아주 막 거기다 다 맡겨놓으면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관세음보살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수준 낮은 데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요. 여기서 화엄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고 법화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지혜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모인 거야. 말하자면 수재들만 뽑은 거라.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 화엄경 공부한데 250명 가까이 모인다고 하니까 놀라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뭘 알아듣고 모이나. 알아듣고 모이는지 모르고도 모이는지 그건 뭐 모르기로 하면 나도 모르는 일이니까. 아는 건 많지만 알아도 그게 어디냐. 아는 건 많지만. 열 마디 가운데 한 마디만 알아들어도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모두 신기하게 해요. 그리고 요즘 그 불교 대학이 안 된다면서 전국에 불교 대학 숫자가 싹 줄었대요. 그래갖고 불교 대학 문 닫는 데가 많아.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것 같아. 수준을 낮게만 자꾸 하니까 계속 수준 낮은 것만 하니까 재미없잖아요. 수준을 높여줘야 되는데 수준 높여주려니까 수준 높은 선생이 있어야지. 그것도 또 문제야. 여기는 아예 수준 높은 선생에서 수준 높은 학생들만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예 이렇게만 딱 해버리면 요건 징금포라 그래. 징금포. 자파포가 아니고 징금만 파는데 징금만. 자파는 없어. 그러니까 또 요건 요것대로 또 이제 특색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참고 몇 달 다니면서 귀담아 들어보니까 야, 이 수준 있고 괜찮거든. 그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깊은 부처님의 수준이 다 있어. 그걸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잠을 깨는 거지.
잠자고 있던 우리 마음속 부처님이 잠을 깨가지고서 귀담아 들으니까 딱 마음에 개합하잖아요. 기가 막히죠, 내용이. 이치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그 공부 과정을 깨놓고 이야기하자면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모른다 싶어도 참고 다니면서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듣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높은 수준의 그런 그 불자가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스스로 뭐 죽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내용이 요 한 단락 속에 그 들어있고 뒤에 조금 부연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제 쓰시겠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방편을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사리부라 사리부라 열애 부작 신념하되 야가 만약 내가 단이 실력으로 다만 실력으로서 실력과 지혜력으로 지혜력으로 사방편하고 방편을 버리고 그 방편을 잘 써야 돼. 사방편하고 위제 중생하야 찬 열의 지견과 역과 무소외자면
중생불능이